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국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차량. 네, 국산차 하면은 이 차량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차량이죠. 바로 현대의 그랜저 차량입니다. 그랜저 하면은 정말 높은 상품성, 그리고 많은 매니아층, 그리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정말 넓은 실내 공간인데요. 오늘은 거기에 또 하나 하이브리드로 연비까지 늘릴 수 있는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더뉴 그랜저 아이즈 차량, 일단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3,490만원입니다. 3,000만원 중반대, 네, 신차가 대비해서는 1,000만원 이상 저렴해진 금액으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20년 신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58,000km 주행한 단순 교체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그 중에서도 끝판왕인 캘리그래피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풀옵션 모델로 정말 없는 옵션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공간성에 또 화이트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실내로 보시면은 화이트 시트까지 정말 모든 부분에서 완벽함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 연비 효율성까지 최고로 보여주는 차량답게 정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세단으로 이만한 차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대비해서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이제 저항겸 바로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 차량 이제 저항겸 살펴봐 드릴 건데요. 화이트 바디, 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이 두 개 조합만 보시더라도 정말 깔맞춤의 완성도 높은 맞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조합의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디자인 보시면은 확실히 이 당시 디자인, 이때 나올 때는 호불호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디자인 정말 잘 만들어졌으면서 이 라이트 안쪽으로 들어오는 턴 시그널 램프가 또 하나의 이 차량의 인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앞에 있는 그릴도, 지금 그릴의 이 마크도 이제 이 스마트 크루즈 레이더가 삽입이 되어 있는 마크고요. 앞쪽으로 보셨을 때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면서 어라운드 뷰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차량은 또 빌트인 캠 안쪽에, 네, 원래 제조사에서 나오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옆으로 보셨을 때 캘리그래피 등급이다 보니까, 네, 하이브리드 하면 휠이 좀 더 작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좀 못생겼거든요. 근데 이 차량 휠 디자인도 정말 멋지게 잘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은 지금 거의 80% 90% 남아있습니다. 가득 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넓은 공간과 함께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내에서 개방감도 상당히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휠 보실 건데요. 뒤에 휠도 주차기스 거의 없이 깔끔하고요. 뒷타이어까지 80, 90% 정도 타이어 컨디션 내짝다 그냥 새거라고 보셔도 될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버튼이 위에 쪽을 누르면 되고요. 전동 트렁크로 열리면서 트렁크 공간도 지금 상당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뒤에 배터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 바닥으로 깔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넓은 트렁크 공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 컨디션 흠잡을 데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는데요. 외관 한번 둘러보셨고요. 실내가 또 압권입니다. 외관도 예쁘지만 그에 맞는 실내 컨디션을 갖고 있거든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랜저에서 가장 많이 찾는다는 실내 조합, 이 화이트 시트, 브라운 이 대시보드와 함께 화이트의 투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햇볕이 강해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쪽에도 굵직하게 지금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멋진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고요. 하이브리드답게 초기 시동은 이 배터리로, 그리고 주행하면서 이제 엔진이 개입이 되고요. 그러다가 정속 주행할 때 또 모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옵션들을 설명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전동 시트 기능에 메모리 시트 기능,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시면 JBL 스피커까지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쪽도 완전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말 럭셔리하죠. 네, 화이트 시트 자체가 진짜 럭셔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도 확실히 깔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선루프, 화이트 시트에 또 요만한 조합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밝은 화이트 시트 안쪽으로 햇빛이 내려오니까 더 멋진, 네, 이 감성적으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터치로 부드럽게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 이 CM 룸미러,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도 위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 가운데
바로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추장스러운 이런 블랙박스 필요 없이 차량 안에 삽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셨을 때 와이드한 네, 듀얼 코크핏이라고도 하죠. 와이드한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으면서 모든 기능, 터치 기능도 사용 가능한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빌트인 캠을 누르면 이렇게 블랙박스도 요 내비게이션 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에 뿐만 아니고 후방까지 네, 화질 좋게 녹화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정말 옵션들도 가득가득 차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퀵 메뉴 버튼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로 보시면 공조기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듀얼 프로토 에어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3단에 통풍 시트도 3단으로 옵션들 가득 차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다이얼식 기어 노브, 그리고 지금 그 밑으로 보시면은 네, 카드키까지 스마트키는 총 3벌로 이렇게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오토홀드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기능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로 보셨을 때 핸들의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앞차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와 함께 반자율 주행기는 왼쪽으로 보시면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기능들까지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이 핸들도 당연히 전동식 텔레스픽 기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전자계기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58,015km 주행한 데다가 지금 네, 이 깜빡이 버튼과 함께 그쪽 환경을 미리 볼 수 있는 카메라 양옆으로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 확실히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옵션들까지도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서 제가 계기판을 살짝 말씀 못 드린 게 지금 이 연료 게이지에 두 칸이 비어 있거든요. 총 따지면 4분의 3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650km입니다. 네, 제 차는 가득 채워도 500km를 넘지 않거든요. 정말 주행 가는 거리도 높을 만큼 연비 효율성까지 잘 뽑아내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지금 이렇게 단지 내에서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비가 14km가 넘게 나옵니다. 네, 대형 세단에서 14km 이상의 연비라면 엄청난 연비 효율성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보셨고요. 옵션들 살펴봤는데 뒷자리 공간도 정말 넓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공간 비거주성이라고 하죠. 어느 누가 타더라도 정말 차량이 넓다라고 얘기할 만큼 앞에 운전자분이 얼마나 크더라도 뒷자리에서 좁다라고 느끼지 않을 만한 엄청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앉은 키도 높은 편이거든요. 제가 앞쪽에 아무리 넓게 앉아도 뒤에서 무릎이 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넓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오셔서 앉아보시면은 와소리가 나올 만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도 전체적으로 화이트 시트로 정말 실내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네, 뒤에도 선블라인드 들어가 있으면서 도어 쪽으로 2단의 열선 시트 기능,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오디오 컨트롤러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풀옵션 모델로 준비했고요. 컨디션 너무 좋고요. 앞으로 나와서 이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총평이어서 엔진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지금 일부러 엔진을 개입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놨어요. 그래야지 엔진이 딱 돌아가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도 확실히 정숙합니다.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지 않는 이상 엔진이 개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배터리 컨디션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전기차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하이브리드로 많이 넘어오시는 추세입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중에서도 지금 확실히 고급스럽고 연비 효율성과 공간성까지 뛰어난 이 그랜저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릴 건데요. 2020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58,000km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그랜저, 더 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풀옵션 모델로 준비했어요. 가장 높은 등급의 캘리그래피, 그리고 실내에 보시면 화이트 시트에 투톤으로 되어져 있고요. 위로 보시면 썬루프에 블랙박스, 네, 빌트인 캠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심지어 연비 효율성도 10km 중반 이상을 꾸준히 보여주는 정말 준수한 연비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저희 유차와트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3,490만 원입니다.
네, 3,490만 원, 동급 중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 가장 승차감 좋고 편하다고 저는 자신하는 차량입니다. 그 정도로 매력 높은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대표님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정대리 접촉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도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그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차죠, 더 특별한 차량으로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유차어때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